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1차 학습을 함께할 문주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법,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험계약법 보시면 뭐 앞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험이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뭐, 이건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용어 정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보험 용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보험 용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 용어가 없어.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그다음에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조건에 적용을 받는 보험 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험자가 있고 보험에 해당하는 계약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계약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에서 직접적 계약을 맺겠죠. 그때 이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를 우리 뭐라 불러요?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당사자. 여러분들 표현에서 당사자들 간에라고 나오면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두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가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 보험을 드는 어떤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 이익을 우리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피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의 목적입니다. 계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의 목적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시험 나올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이 피보험 이익은 보험 목적이다.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목적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임보험에서만 존재를 하고요. 임보험에서 보험 계약의 특유의 개념으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보험금이 있을 때 그렇죠? 이 보험금이 있을 때 수령권자라고죠. 보험금 수령권자가 있는데 이 수령권자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 계약자를 수령권자라고 하고요. 임보험에서는 누구를 수익자, 보험 수익자를 수령권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의, 그쵸?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계약자와 수령권자가 같으면, 계약자와 수령권자가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될 거고요. 자신을 위한 보험이 될 거고요. 계약자가 돈을 못 받아. 나는 돈을 못 받는데 보험료는 납부를 해요. 그죠? 근데 돈은 누가 받아? 타인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령자가 같지 않은 경우는 누구?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겠어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계약자 같으냐를 확인하면 될 거고요. 임보험에서는 수익자와 계약자 같은 일을 확인하면 자신을 위한 보험인지 타인을 위한 보험인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험자는 보험회사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거고요. 당사자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아까 말씀드렸죠? 당사자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 약관. 그러면 약관은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약간이죠. 아까 우리가 보험을 보시면 보험자와 그렇죠? 계약자. 그럼 계약자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라는 거죠. 다수. 이 다수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많은 사람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계속 만날 때마다 조건이 바뀌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형화된 문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형화된 문서가 뭡니까? 보험 약관이다. 그래서 보험자가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미리. 미리 정해놔요. 자,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미리 정해놓으니까. 당연히 미리 만들어놓은 보험자한테 유리하겠죠?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자들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어떻게 돼요? 작성자. 불이익. 그렇죠? 미리 만든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게끔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자, 보험 약관이란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 계약을 그렇죠. 신속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정형화된 계약 조항이다. 그런데 이런 조항에서 계약자가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간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약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만들어 놨어요. 미리 만들어 놨어. 그러면 계약자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설명을 들어야겠죠. 그렇죠?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약간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약간 설명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설명의 의무를 만약에 해태했다면, 그죠?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당연히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 당연히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자, 그다음 보험증권. 보험증권은 여러분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쌍방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체결하겠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증권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게 우리나라 법령이죠. 그래서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입니다. 하지만 이 증서에 들어갔던 내용이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적용하게끔 되고요. 그 내용은 변경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보험증권. 약관과 증권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이때 중요한 건 약관은 뭐예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렇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기간을 보험기간, 책임기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험기간은 우리가 책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책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책임기간, 보험기간을 나타낸다. 그 다음, 이때 보험에서 주는 이제 보험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 보장개시일. 보시면 보장 개시일. 그럼 언제부터 책임을 질 거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뭐예요? 청약이 있고 뒤에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용어에서 보장 개시일이란 보험자가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는 개시일, 보장 개시일이라고 하는데 그 개시일은 언제 시작됩니까? 청약. 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청약을 넣고 그다음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책임이 개시된다.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낙, 보험자가, 그죠? 보험회사가 승낙하냐 안 하냐의 여부는 상관없이 청약과 보험료가 납입이 되었다면 책임은 개시가 됩니다. 그럼 보험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올바르지 않다. 그 잘못됐다는 내용을 보험자가 증명할 수 있다면 그때는 그 의무를 지진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청약과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책임이 개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보험금이랑 보험 계약. 그렇죠? 보험금이랑 보험 계약이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 사항을 당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보험에서 원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이벤트에 달려서 우리가 뭘 줍니까?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보험료를 납부해야겠죠. 보험료를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금이랑 보험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보험 같은 경우 이제 계약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우리는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손해평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평가를 하게 되면 피해율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안내까지 해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계약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원 없이 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재해보험법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자, 12번째 이제 보험가입금액. 자,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야 되는, 그죠? 보상하는 최고금액, 보상액의 최고 한도액을 우리는 가입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가액.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손해보험에서 다시 한번 공부할 부분인데요. 가액이 있어요. 자, 가액은 뭐예요? 피보험의 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액을 우리가 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입금액 갖고 가액하고 차이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학습을 하겠지만, 일단 가입 금액은 계약상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건물인데 10억 다 들면 문제가 아닌데 근데 너무 비싸. 그래서 5억만 보장받을래 해서 5억만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5억은 보험 가입 금액이 될 거고요. 값어치, 금전적 평가는 10억은 보험 가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가입 금액과 가액이 같겠죠. 그래야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입금액하고 가액이 보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가입금액이 더 커요. 그러니까 평가받은 가액보다, 그죠? 금전적으로 평가받은 가액보다 가입금액이 더 크다면 보상을 더 많이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경우 우리는 뭘 한다? 초과보험. 가액을 넘어선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금전적 이익을 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금전적 이익을 안 주고 피해, 손해받은 거에 대한 보상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면 안 된다. 그렇죠? 이익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초과보험이 발생한다. 초과보험, 손해보험에서 다시 공부할 거고요. 자, 가액이 더 크다. 그렇죠? 일부만 집어넣는 거죠. 내가 10억짜리였는데 아까 5억만 들어간다고 하면 일부분만 넣은 거잖아요. 절반만 집어넣은 거잖아요. 10억에 5억 넣어서 절반이니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절반만 배상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일부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부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보험료. 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보험금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죠? 금액이죠. 그래서 당사자 한쪽인 계약자가 보험 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요금, 그죠? 그 요금을 우리는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급된 보험금하고 보험금 합계하고 보험료하고 어때야 할까요? 같아야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지상등의 법칙, 그렇죠?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면, 보험금이 더 많다면, 보험금이 훨씬 많다면, 보험회사 망할 거잖아요. 유지가 안 되겠죠. 반대로 보험료가 많다면, 보험료가 많으면 보험회사가 이익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가입하겠다는 의사자들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험 금액, 지급되는 총 보험금과 납입되는 총 보험료는 같아야 된다. 그럼 보험에서는 뭘 먹고 사냐? 이때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있죠? 무슨 뭐가 있어요? 부가 보험료가 따로 있어요. 부가 보험료.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도 필요할 거고, 안내분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가 보험료를 통해서 손실을 막고요. 보험에서는 이 받은 보험료를 통해서 뭐예요?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수익 창출. 이건 뭐, 모든 금융회사는 다 동일합니다.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금을 받잖아요. 이 예금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 예금을 받은 다음에 대출, 또는 타 기관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서 본인들, 그 은행이면 은행, 보험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요. 예금은 받아서 생기는 그외 나머지 이자나 이거는 그대로, 그렇죠? 계약자한테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운영관리만 잘한다면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운영관리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보시면 대위권 금액을 지급하고 나면, 그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법적으로 생기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 권리를 우리는 대위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뭐 대위권도 뒤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배울게요. 그 다음에 양도란 보험상 피보험 이익을, 그래서 피보험 이익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해지환급금은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거나, 그죠?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이라고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자기를 위한 보험, 그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 누구냐? 계약자 기준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될 거고요. 계약자 기준에서 보험금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렇죠?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가와 같으냐, 다르냐를 구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수령권자가, 그렇죠? 수령권자가 손해보험에서는 누구라고 했죠?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인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손해보험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될 거고요. 인보험에서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될 거예요. 다르다면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용어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보험.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그죠?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전부하는 것을 약정하는 그것을 제가 손해보험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학습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게 고지의무죠. 고지의무, 계약 전, 그렇죠? 계약 전 알릴 의무죠. 알릴 의무. 여러분 손해평가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고지의무. 농지에 갔는데 가수원에 사과나무가 200주 있다라고 신고가 돼 있어요. 근데 갔더니 150주밖에 없다. 그러면 뭐예요? 고지 의무를 해태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원장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원장 변경 신청해갖고 가입금액 다운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계약을 조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사를 들어가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뭐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고지 의무나 계약적 의무를 얘기하고요. 통지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죠. 시험에 잘 나오죠?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통지 의무.
그래서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적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부실고지 하면 안 돼요.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계약적 알림 의무고요. 통지 의무랑 계약 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회사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위험이 변경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알림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청약, 그 다음에 승낙 나와 있죠. 청약,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그죠? 체결하는 것들 목적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승낙은 보험자가, 그죠? 청약한 상대에게 성립할 것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초해보험료. 자, 초해보험료는 일회보험료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분 잘 나오죠? 일회보험료는 아니에요. 일회보험료는 아닙니다. 초해보험료는 보험이 책임이 개시될 수 있게끔 처음 납부되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담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내는 보험료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납입되는 보험료 내 담보가 가능합니다.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담보.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납부되는 무조건 돈 자체, 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나와 있는 거. 초해보험료 했고요. 무효. 그 다음에 취소, 해지. 그 다음에 해제.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면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입니다라고 했는데, 해제가 될수 있는 경우는 보험에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해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초해보험료 미납 시에만 발생이 됩니다. 그에 나머지 중간에 계약은 해지가 돼요. 그래서 해제와 해지가 있는데, 해제는 초해보험료, 최초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효. 무효는 당사자가 의혹한 법률 효과, 그러니까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갖고 이제 계약을 맺는데, 그걸 뭐예요?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란 없었다. 아예 계약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취소랑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느 순간 취소의 의사를 제시하겠죠. 그러면 취소의 의사를 제시하면 이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은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소란 취소 의사가 있었을 때 법적 효력을 무효화시킨다. 그래서 없던 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보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보험 용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죠. 왜냐하면 그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보험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